10으로 해봅니다. 그리고 여기는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줄 하나 씌웠고요. 알리에서 한 2,000원짜리 바테이프. 저는 스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핸들바는 순정이고 스템은 110mm로 제가 바꿨습니다. 브라이튼 라이더 330 속도계인데 가성비 굉장히 좋고요. 지금은 구형이 돼버린 울테그라 6800 브레이크입니다. 105부터는 쓸만하더라고요. 가속력 괜찮습니다. 이거는 샨마루코 슈퍼레제라. 가볍고 좋습니다. 저한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어필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32T는 필수입니다. 28T는 부족해요, 저에게는. 그리고 얼마 전 다시 사용하게 된 타이크럽 레이싱 카트로 LG입니다. 알루미늄 휠이 속 편하고 좋더라고요. 17cc짜리 와이드 빔입니다. 저는 32T 스프라켓을 쓰기 때문에 뒷뜰에는 이제 GS 그래서 진짜 좀 깁니다. 네, 스프라켓과 마찬가지로 어필 자주 다니고 엔진이 비루하기 때문에 저는 컴팩트 크랭크를 쓰는 거예요. 네, 확실히 컴팩트라서 지난주에 여주 투어를 가보니까 다운힐에서 속도가 안 나긴 안 나더라고요. 아무리 밟아도 60 이상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도 뭐 충분히 빠르죠. 앞 트레일러는 이것도 105인데 벌써 또 구형이네요. 페달 PDA600. 투어링용 페달인데 MTB 클릭과 로드 클릭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약간 로드 성향이 있으면서 MTB 슈즈, MTB 클릿을 사용할 수 있는, 그래서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보트레버 카본 케이지 잘 잡아줍니다. 타이어도 본트레버 R3 타이어 25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25C로 공기압도 조금 적게 넣는 편이에요. 앞 90, 뒤 95 정도로 승차감을 원하기 때문에 공기압을 조금만 넣습니다. 그래도 딱히 펑크나진 않더라고요. 이거 얼마 전 교체한 튜브 CST인데 저는 뚜껑 필요 없습니다. 뚜껑 필요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고정한 너트도 필요 없어요. 이렇게 튜브를 장착하기 전에 재단 테이프 한 바퀴만 감아주면은 깔끔하고 잡소리도 나지 않습니다. 자이언트 라이드 펜스. 이게 장점이죠. 트랙과 자이언트에는 프레임에 자체적으로 센서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. 물론 요즘에는 가민 신형 센서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깔끔하게 장착을 할 수 있고요. 그동안 경량 세팅으로 조금 바꿨죠. 이것저것. 그래서 현재 이 페달 물통 케이지 포함해서 8.3kg 정도 나옵니다. 뭐 이 정도면은 알루미늄 에어로 프레임 105급에서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크게 불만 없습니다.